자, 29번 문제는 상가감수의 극한 문제군요. 여기서 보니까 T세트하고 S세트를 내가 상가감수를 표현만 하면 간단하게 극한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은데요. 자, 문제를 보니까 AQ하고 QB하고 이두만 삼각형이네요. 거기에 네저번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자, 여기가 세타니까 자, 이게 네심이 되겠네요. 자, 각이 반쪽에져서 여기 2분의 세타가 되겠군요. 내가 이 큰 원의 반지름 X라고 잡았을 때 여기 길이가 1이니까요. X라는 건 탄젠트 D세타가 되겠군요. 아,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이 탄젠트 D세타니까 넓이는 파이 R의 제곱. 그래서 파이 곱하기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가 되겠군요. 자, 이 녀석을 뭐라고? T세타라고 문제에서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요 조그만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지. 여기는 원의 넓이를 S세타라고 했으니까, 자, 이 녀석을 어떻게 구할까라고 봤더니, 이 점이, 이 M이라는 점이 PB의 중점이래요. 자, 그럼 여기 중심 O에서 내가 이큰 원의 반지름, 큰 원의 중심을 O라고 했을 때, 자, OM을 연결하면, AP랑 OM은 어때요? OM은 평행하겠죠. 자, 제가 여기를 O라고 할게요. 자, 평행해요. 근데 여기 1대2의 b를 갖고 있네요. 그럼 여기도 1대2의 b를 갖고 있으니까 이두 삼각형은 닮음이군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겠다. 그럼 여기 세타고 여기는 당연히 직각이겠죠? 그럼 이거 직각 삼각형이네요. 빗변이 1인. 그래서 얘가 세타, 여기는 90만의 세타가 되겠죠. 어차피 세타니까. 자, 이 길이, 내가 OM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OM은 그 길이를 내가 y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OM의 길이가 되겠네요. 아,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반지름 아닌가요? 이 길이가 1이었어요. 그럼 이 녀석의 지름은요? 지름은 이 길이는 1에서 코사인 세타를 뺀게이 녀석의 지름일 거예요. 그러면 그 녀석을 2로 나누면 반지름 되겠군요. 쉽게 얘기하면 반지름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하려겠으니까 파이 r의 제곱에서 파이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바로 조그만 원의 넓이가 되겠죠. 자, 이 녀석을 S세타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는, 자, S세타 분의 세타의 제곱 곱하기 T세타니까, 자,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대입하면 파이가 약분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2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니까, 자, 위로 분자를 올리면 4가 되겠죠.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 있으니까 나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한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분모 분자에 동시에 곱할게요. 자, 그럼 이 녀석은, 자, 이거 안에 거 곱하면 1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결국 뭐예요? 사인 제곱 세타랑 같겠죠? 그 녀석의 제곱이니까 사인 4제곱 세타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건 그대로 써줬어요. 자, 그럼 보니까, 자, 세타의 제곱하고 사인 제곱 세타하고 사라져서 1이 되겠네요. 그쵸? 여기 사인 제곱 세타가 있는데 내가 분모 분자에 이렇게 생각해봐요. 세타의 4제곱으로 나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세타의 4제곱으로 나누면 이 녀석은 2이 될 거고 여기는 세타의 제곱이 약분돼서 분모의 세타의 제곱만 남을 텐데 세타의 제곱분의 탄젠트 제곱이 세타니까 2분의 1이 되겠군요. 아, 4는 그대로 있고 4 곱하기 2분의 1 하고 세타가 0으로 가니까 이 녀석은 2의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 이 녀석도 4가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4분의 1이군요. 여기가 2분의 1이 두번 있으니까 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 이렇게 돼서 결국 약분되니까 4만 남겠군요. 그래서 답은 정답은 4가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